김미선 씨도 공원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색소폰 버스킹 해갖고 같이 연주 좀 해보려고 왔어요. 하이, 하이, 반가워. 어떻게 두 분이 친구 사이세요? 네. 동갑이요. 아, 동갑이요? 네. 나이 동갑. 연주를 준비하는 미선 씨는 8년차 색소포니스트입니다. 잠시 연주를 즐겨볼까요? 미선 씨에게 색소폰 연주는 취미이자 최고의 운동이라는데요. 머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눈, 저기 반주기가 가면서 눈이 쫓아다니고 호흡, 폐활량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손, 제일 치매가 좋은 게 손끝이잖아요. 근데 손끝으로 항상 이걸 움직여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다리 힘도 저기 뭐야 강화되고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배운 게 색소폰이에요. 악기에 관심이 많았던 미선 씨는 심해지는 건망증과 치매 걱정에 색소폰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건망증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전에는 잘 깜빡깜빡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열 곡 정도는 안 보고도 해요. 그거를 이제 외워서 하는 거를 연습을 했더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상 반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의 기억력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고. 난 되는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내가 뭐 과학자는 아니니까 모르는데 내가 해보니까. 공원에 울려 퍼지는 색소폰 소리에 구경하던 이들도 하나가 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연주하는 곡이 다 우리 때 곡입니다. 어우, 대단하죠. 그런 거 좀 배울 수 있었으면 배웠으면 좋은데. 이게 버스킹의 매력이겠죠? 기분 좋죠.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맛이죠? 박수 치는 그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음악을 즐겨주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더 신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춤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지. 최근 미선 씨가 뇌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는 겁니다. 치매에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우리도 좀 알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다 보면은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관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꾸준히 먹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색소폰을 불면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